안녕하십니까. 마초TV의 마초입니다. 자, 오늘은 돌돔 낚시가 아닌 좀 특별한 걸 잡으러 가볼까 합니다. 뭐 은빛 찬란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분명히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저를 도와주신 영신호 김선장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신호 김선장 김도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대상어종을 잡으러 갈 건데 솔직히 말해서 요 근래 어장을 안 놔봤죠? 어장을 놓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이제 다른 지인분들께서 이제 고기가 좀 비친다 하니까 이제 한번 겸사겸사 나가보는 겁니다. 솔직히 많이 있을지 잡힐지 안 잡힐지도 모릅니다 지금. 아니, 나는 많이 잡을 생각은 없어요. 몇 마리만 있으면 돼. 아, 먹을 거예요? 그러지, 몇 마리만. 그런데 이제 이 어선들한테 몇 마리라는 건 장난이니까 기름값도 안 나오는 건데. 우리는 뭐, 우리는 뭐 한 방이 있기 때문에. 예. 아무튼 오늘 저 도와주는 김에 확실히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이때 나가봐야지 상황을 알 수 있으니까는 많고 적고를 떠나서 즐겁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같이 가시죠. 자, 오늘 조업을 도와주실 영신호입니다. 약 7톤 클래스입니다. 지금 뭐 자망을 주업종으로 놓고 있어서 오늘 어떤 대상어종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가 원하는 그 대상어종도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가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이 트는 가운데 지금 출항하고 있습니다. 선장님 얼마나 나갑니까? 지금 여기에서 40분 가량 나가야 됩니다. 40분이면 굉장히 먼 거리인데? 이렇게 멀지도 않습니다. 바로 앞에는 아니잖아요. 또 금오도까지 가야 되나? 아, 그 정도는 아닙니다. 자, 지금 영신호는 출항했습니다. 공이 살짝 트네. 자, 지금 선원들이 분주하게 준비 중입니다. 약 앞으로 30분 뒤면은 어장에 도착합니다. 자, 정말 멋지게 동이 뜹니다. 새벽에 한 번씩 이런 거 보면은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 자, 지금 영신호는 투망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자, 현재 첫 번째 그물이 들어갑니다. 자망이라 두 개 던지네. 자, 선장님 지금 여기 수심이 얼마나 됩니까? 15m 정도 나옵니다. 15m. 다 뻘밭이죠 여기는? 네, 다 뻘밭입니다. 자, 지금 그물이 한 줄에 몇 미터죠? 지금 같은 경우는 한 이제 600m 정도 나옵니다. 600m? 오늘 몇 개 투망할 겁니까? 어제 두 개를 투망해 놓은 상태고 지금 오늘 네 개를 놓을 겁니다. 오늘 네 개? 그럼 네 개 놓고 좀 이따 두 개 빼가지고 대상 어종이 있는지. 네. 오케이, 찾으러 가요. 자, 지금 영신호는 두 개째 어장을 놨습니다. 지금 앞으로 두 개만 더 놓고 어제 놨던 어장을 이제 거두러 갈 생각입니다. 자, 세 번째 그물 들어갑니다. 자, 그물을 투망하고 이제 메인 그물을 거두러 갑니다. 어제 나눴다는 그 그물인데 얼마나 잡혔을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가시죠. 자, 첫 번째 그물 앞에 부표를 거둘 겁니다. 어떤 어종들이 잡혀 있을지 궁금하네. 자, 지금 양망기가 이제 돌아갑니다. 자, 그물이 보입니다. 이제 백조기. 해초란 해초는 다 해초 비빔밥 해야 되겠구만. 양태도 올라오고. 자, 양태가 상당히 사이즈가 큽니다. 백조기가 한 마리 또 보인다. 이것도 양태네. 자, 저희가 원하는 대상어종이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자, 지금 생각보다 대상어종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한 마리 나왔는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원하는 대상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생긴 게 두 가지라. 선장님, 이럴 때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찹찹합니다. 뭐 한 방이 있기 때문에. 네. 자, 저희 대상어종이 지금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백쪽입니다. 자, 지금 저희가 잡으러 온 대상어종 병어입니다. 자, 저기도 병어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쟤도 독병어입니다. 덕자라고도 부르는 그런 병어입니다. 병어가 한 마리 더 올라옵니다. 쟤도 독병어입니다. 자, 긴급 상황입니다. 지금 문어 단지랑 걸려가지고 그물이 칭칭 감겨있네요. 아, 상황이 좋지 않네. 자, 현재 다시 그물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안성탕면인데 저거는 안성탕면이요. 북발이가 아니고. 아이, 영신호 뭐드냐. 영신호 팔에 털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그물이 다 올라왔습니다. 와, 근데 물이 너무 빨라서 큰 수확은 없네요 지금. 김성장님, 오늘 우리 입항할 때 노래 틀고 가기로 했는데 지금 노래가 틀어지겠어요 상황이? 영신호 팔에 털고 있는데요. 지금 꽃게가 한 마리 올라. 꽃게는 지금 금어기죠? 네, 지금 꽃게는 금어기라서 잡으면 안 되는 어종입니다. 그 다음에 또 금어기 하나 더 있지 않나? 서대? 서대 있습니다. 서대, 갈치. 아, 서대 갈치까지. 아깝지만 저것도 방생이야. 와, 양태는 풍년이네 아주 그냥. 자, 오늘의 대상어종 병어입니다. 야, 싱싱해. 얘들도 올라오면 음분 없으면 무조건 죽는다 보시면 됩니다. 병어과들도. 이거는 백조기. 조기도, 얘도 맛있긴 맛있는데 별로 상품 취급을 안 하니까. 그래도 지금은 단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백조기. 그만, 됐어. 됐어. 요건데. 자, 이걸로 오늘 맛있는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영신호는 제일 내려주고 또 작업을 하러 나갑니다. 우리는 작업 여기까지 하고 먹으러 갑시다. 자, 오늘 막 잡아온 싱싱한 입병어입니다. 내가 다시는 칼을 안 꺼낼 줄 알았더만은 결국은 또 사시미 칼을 꺼내게 되네요. 세 마리는 이제 회를 뜨고 세 마리는 조림으로 그렇게 해봅시다. 뭐 일곱 마리를 줬어? 자, 이제 좋은 병어를 구하는 방법은 이 비늘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입니다. 병어에 비늘이 있으면 대부분 싱싱한 겁니다. 뭐 금냉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잡아가지고 이제 그물에서 오는 애들은 대부분 이렇게 은비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갈치처럼. 근데 이제 얘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망 쪽에서 나눈 고기들이 제일 좋다고 보시면 돼요. 자망으로 잡은 것들은 뭐 오늘도 자망으로 잡아왔지만은 바로 갖고 오는 거 아니면은 그래도 정치망보다는 선도가 좋을 수는 없습니다. 자, 병어는 손질이 굉장히 쉽습니다. 이 음분들만 없으면은 탈 나는 데는 걱정 없다 보시면 돼요. 자, 횟감용들은 이 배 안에 까만 막을 그냥 목장갑 끼고 밀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병어라는 아이도 이 여기를 잘라가지고 이걸 콧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아삭아삭하고 맛이 있지만은 쟤는 이걸 굳이 즐겨 먹진 않습니다. 독병어 코 같은 경우는 잘 먹는데 이 병어 코는 안 먹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연골들. 이 연골 때문에 이제 뭐 예전 어르신들이 많이 찾았는데 저도 이 횟집으로 오래 하면서 뭐 즐겨 팔기도 팔았던 거고 어떤 분한테는 굉장히 또 맛있는 부위인데 저는 굳이 오늘 병어 코는 먹지 않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병어는 딱 여기만 버리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가마살이라 그래가지고 가마살을 또 손질해가지고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라이트 병어조림입니다. 자, 제일 아랫단에 물을 좀 깔고, 물을 먼저 안 깔고 감자를 넣으면 들러붙습니다. 양파 깔고, 이거는 제가 다 직접 만든 양념입니다. 병어는 삼각형이라 지그재그로 넣어줘야 됩니다. 여러 마리 들어갈 때. 근데 감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감자를 좀 많이 넣어도 됩니다. 500cc 정도. 자, 가봅시다. 20분 정도 강불로 끓이고 그 다음에 약불로 한 10분 정도 더 졸일 겁니다. 제일 맛있게 썰라 그러면 그냥 제일 얇게 썰으면 됩니다. 병어는 좀 작은 걸 자랭이라 하는데 자랭이가 정말 맛있습니다. 병어는. 자, 그리고 이런 이제 큰 병어들은 이렇게 반으로 나눠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 안에 있는 이 뼈 때문에 탈이 난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탈 나본 적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하면은 회가 맛이 없습니다. 뭐 어렸을 때부터 입맛이라서 그런가 그냥 저는 최대한 얇게. 근데 제가 먹을 거는 이렇게 슬라이스로. 자, 오늘 김성자님 수고 많았습니다. 나 진짜로 횟집을 접고 한 1년 만에 병어를 보는 것 같네. 좀 보기 힘든 어종입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자망에서만 그러잖아요. 자망도 그렇고 이제 시기적으로 딱 나올 철이 있으니까. 자, 옆에 있는 김선장은 제 친구입니다. 말 편하게 됩니까? 말 편하게 합시다. 한잔해. 내가 딱 너가 좋아하게끔 썰어놨어. 병어는 뱃살이지. 다 같이 썰어놨는데 자랭이 몇 킬로. 난 그게 맛있더라. 아, 진짜 맛있네요. 아, 또 새벽에 배 나간가? 또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아, 네 비 겁나 많이 온디. 비가 뭔 상관인가? 뭐 선장이 비 맞는 거 아니니까. 아따, 그래도 선장도 일하죠. 나이 안 나오던디. 거기보다 된장이 맛있네. 레시피가 10년짜리인데 내가 아까 양파를 깎아놨는데 근데 깜빡했어. 뼈꼬시는 다 양파 있어야 돼. 아니, 나는 나는 이런 거 좋다. 자, 자. 아, 이걸로 해야지. 아, 이걸로. 자. 양파가 맛있구만. 양파 있어야 돼. 된장 좀 싸줄까? 아, 된장 원래 좋아해. 된장 좀 싸줘? 아, 사계산 먹을 때 된장 엄청 많이 먹네. 나 몰랐다. 다 먹었구만. 니가 하다 보니까 안 먹지. 입맛 없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예술이네. 예술이구만, 이거. 오, 어이씨, 던져볼 뻔했다, 방금. 진짜 그러지 말고. 아, 뜨거. 어, 뜨거라. 와, 살아있네. 뜨거라. 병어를? 먹어야지. 먹으면 줄 거야? 아니지. 또 뜰라고 할게. 막 손이 달달달 떨려보네. 나 병어 칼집도 안 줬어, 일부러.
자, 병어볶음 조림 많이 먹어봤던 분은 정말 맛있게 됐습니다. 나 안 봐도 비디오예요. 우리 칼집 안 줘. 살 좀 봐. 입에서 녹는다 녹아. 솔직히 나는 갈치보다 병어가 훨씬 더 맛있더라니까. 병어 맛있지. 병어 맛있어. 피니 밥 없습니까? 밥 줘요. 밥 줘요. 맛있다 야. 포장되나? 아니 없어. 세 마리가 다야. 네, 그래서 옛날에 식당이 잘 됐구나 니가. 그럼. 근데 안 팔았는데 이거는? 어? 병원은 판 적이 없다고. 맛있다니까? 먹으면서 말 좀 해봐요. 조림이라는 게 짭조름한 게 이게 맛있거든. 병어 자체가 원체 맛있는 고기라 갈치조림 먹을래, 병어조림 먹을래 그럼 무조건 병어조림입니다. 갈치는 못 따라와. 따라올 수가 없어. 잔뼈 많고 아우. 아, 나 오늘 피곤하더라니까 일 많이 해서인가. 뭔 일 했는데? 응? 뭔 일 했어? 아, 쪼매 부족하고만. 한 두 마리 정도만 더. 완뚝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시즌에 맞는 계절 음식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뭐 지금은 뭐 짱어도 유명하고 뭐 여러 가지들 많이 유명한데 그래도 남들이 많이 찾지 않는 이 입병어 찾아서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 들어가세요. 안녕하십니까. 마초TV에 마초 나한테 하지 말라고 들린게 지네는 왜 잡고 있는데 니가 여기서. 시작. 안녕하십니까. 마초TV에 마초입니다. 퇴근할 때 됐어. 퇴근하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 집에 갈 때 됐어.